안녕하세요. 연로아주 해주셔 감사합니다.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계획으로 이사를 생각하셨다면 꼭 알아야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신구간인데요. 이 신구간은 제주도 세시풍습 중 음력 정월 초순경을 전후해서 한 일주일 정도의 기간입니다. 이 시기에는 제주도에 있는 모든 신들이 옥황상제의 곁으로 올라가 잠깐 자리를 비운 시간이라고 믿었는데요. 이 시기에 모든 일을 처리해버리자라는 풍습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 기간에 이사를 해야 무탈하다고 합니다. 제주에 이주할 생각이시거나 이사를 계획하셨다면 이 신구간을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욜로와 제주 시작합니다. 오늘 제주에 어떤 소식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 강한 바람 속에도 해맞이 인파가 몰려들면서 정상은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잔뜩 낀 구름에 새해 첫 일출 기대는 저버렸지만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만큼은 한결같습니다. 네. 사랑한다, 잘 살아. 사랑하자. 행복해, 잘 살자. 구름 장판을 깔아놓은 한라산 정상도 새해에 대한 희망으로 새벽부터 들썩였습니다. 군산에서도 새해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구름 사이로 밝아오는 새해의 기운을 받으며 올 한해 무사안녕을 기원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다시 시작하는 새해 첫날. 잔뜩 흐린 날씨로 새해 첫 일출 장관은 볼 수 없었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기해년 첫날 아침,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겨울 바다 속으로 뛰어듭니다. 영하권을 날리는 체감온도에도 불구하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황금돼지의 첫 바다를 즐깁니다. 파도가 넘실댈 때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낸 새해 희망도 넘쳐납니다. 아,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는데 들어가니까 너무 신나고 재밌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차가운 파도를 이겨낸 만큼 새해 계획도 이뤄낼 수 있으리란 자신감이 생깁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가 제일 행복하고 원래 소망이 있다면은 퇴직하고 글쓰기를 시작했는데 그 길을 좀 정진해 보려고 합니다. 올해로 19번째를 맞는 펭귄 수영 대회에는 도민과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부대 행사도 열렸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댄스 경연 대회와 오리발을 차고 달리는 경주는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모래밭에서 벌어지는 닭싸움과 씨름 대회는 예상치 못한 웃음과 움츠러들기 쉬운 몸을 가볍게 해줍니다. 이 푸른 바다에 지난해 모든 시련을 다 던져버리시고 즐거운 새로운 새 아침에 새로운 마음으로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한 해 묵은 때를 황금돼지의 첫 바다에 모두 떠내려 보내고 새로운 희망을 향해 힘차게 내딛는 발걸음이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제주를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2019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새해를 맞이해서 제주도 최남단에 있는 해수욕장에 왔는데요. 바로 중문 색달해변입니다. 네, 이렇게 입구에 산책로처럼 마련이 되어 있어서 산책하기에도 좋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새해를 맞이해서 관광객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여기서 오전까지만 해도 새해 1월 1일 국제 펭귄 수영대회가 열렸었대요. 매년 하는 행사인데 사람들이 이 추운 날씨에 맨몸으로 물에 뛰어들어가요. 그 끝나고 난 조용한 색달해변의 모습도 나름 볼만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시면 모래가 굉장히 푹 들어가서 걸을 때 조금 불편하긴 해요. 그저 푹푹푹 들어가죠. 오, 파도가 평소보다 조금 세네요. 이 중문 파도가 조금 센 편이어서 서핑하시는 분들이 좀 잘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날씨도 해가 쨍쨍하게 비친 건 아니지만 구름 사이로 광명이 보여서 이 날씨와 바다가 보여주는 신비로움이 좀 새해를 맞이하는 저에 있어서 뭔가 많은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이렇게
좀 활 모양처럼 생겼죠. 이렇게 해안선이. 그래서 활 모양 해변이라고도 불린대요. 네, 또 입구 한쪽으로 이렇게 해수욕장 전망대도 있는데요. 전망대로도 한번 가볼게요. 여기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아까 봤던 해수욕장 그 바위 암벽들 중에서 제일 높은 부분까지 올라갈 수가 있대요. 오늘 잔뜩 흐렸는데 어디선가 빛이 비추고 새해를 맞이하는 저에게 하늘이 메시지를 보내주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짠! 이렇게 중문 색달 해변에 오션뷰를 한눈에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오늘따라 바다도 이렇게 반짝반짝거리고 아까 왔던 그곳들이 되게 작게 보이죠? 네, 오늘 이렇게 중문 색달 해변에서 새해 첫날을 맞이해서 아름다운 해변의 풍광을 바라봤는데요. 더 자세한 정보는 나우제주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안녕. 제주마 고치고라무게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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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제주말 고치고라보게입니다. 일상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주말을 고치고라보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제주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주말과 또 제주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요즘 제주에 여행 오면 다양한 기념품들을 구매할 수가 있어요. 캔들과 비누, 향수 등등 이 제주의 특색을 담아서 판매하곤 하는데요. 정말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제품들이 많아서 자꾸 충동 구매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제주말을 알아볼게요. 아, 이거 너무 귀엽다. 나 이거 하나 살래. 야, 이거 잘도 아까운 게. 아, 그런가? 돈이 좀 아까운가? 그래도 이거 좀 귀여운데. 영 아까우는 하나 사야주게. 아, 아깝다고?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내 돈으로 사는 게 아니니까 네가 사고 싶으면 사 라는 의미로 얘기했다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하지만 이 친구는 정말 아기가 하나도 없답니다. 아꼽다, 아깝다와 발음이 비슷하죠. 하지만 아꼽다는 귀엽다, 사랑스럽다란 말의 제주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귀엽고 사랑스러우니까 하나 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정말 기분 좋은 제주말이니까 꼭 기억하세요. 야, 이거 잘도 아까운 게. 아까운 난 하나 사불어. 이거 잘도 아까운 게. 이거 잘도 아까운 게. 아까운 난 하나 사불어. 아까운 난 하나 사불어. 이렇게 대화해보세요. 제주를 조금 더 친숙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고치고라보게 마심! 네, 오늘도 2019년의 밝은 해를 보긴 어렵겠습니다. 오늘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겠고 또 북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눈발이 날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또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중산간 이상 도로에는 곳곳으로 결빙된 구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차와의 안전거리 확보하시면서 안전운전, 서행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오늘과 내일 날씨 알아볼게요. 오늘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 많겠습니다. 북부와 서부 지역 중산간 이상 도로에는 오전까지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낮 기온은 평년보다 2, 3도 정도 낮겠고 내일 오전까지 북서풍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습니다. 내일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에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항로를 포함한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제주 해상에는 구름 많겠고 제주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북서풍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 해상에서 2m까지, 제주 남쪽 먼바다는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 활동할 때는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셔야겠고요. 오늘 제주 기점 선박은 모두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바람이 점차 약해지면서 물결도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은 공항 날씨입니다. 오늘 제주공항을 포함한 전국 공항엔 별다른 특보는 없겠고요. 무난한 날씨를 보입니다. 바람은 초당 4.1m, 시정은 10km입니다. 항공편도 모두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욜로와 제주 오늘의 날씨 정보였습니다.